전모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전모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당신도 믿어보세요. 알게 될 거예요. 성모님 피눈물 흘리신 30주년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 성모님 품 안에 꼭꼭 안기십시오. 아멘. 특별히 멀리서 또 가까이서 오신 모든 여러분들 전부 다 오늘 예수 성신과 성모 성심 안에 온전히 용해되어 진리와 마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질풍노도와 같은 성난 물결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고 하나님을 조금 마음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모두를 오늘 새롭게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간 무난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못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의 영성 아멘.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10년 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혈을 흘리시고 쏟아부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경당에 그리고 제 숙소에 엄청나게 또 쏟아주셨습니다. 위에서 보이자께 뚝뚝 흘러내리셔서 우리가 비디오를 설치했습니다. 계속 성혈이 내려오시면서 굳어지고 부풀어나고 또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때 17년간이나 매년 캐나다에서 순례하신 문희 보스만 신부님하고 요셉 신부님하고 함께 목격한 우리들이 나주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남자의 A병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지금 강주교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죠. 제가 1990년도에 피츠버그에 이제 초청받아서 갈 때 윤봉희 대주교님한테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신부님들 100여 분이 오시고 수녀님들이 200분 오시고 평신도들 7,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냥 7,00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강당에는 그 이상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주는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주가 많아요. 근데 성모님 대여였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그 비행기 타고 하루 종일 온 사람들도 못 들어오고 다시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성모님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10번 이상을 기립박수가 일어났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까지 났어요. 그때 백악관에 가서 부시 대통령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고좌관들, 비서관들 다 모여서 피정식으로 1시간 반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분들이 좋아가지고 빨리 메시지를 내라. 그러면 백악관에다가 많이 비치해놓고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일으키겠다 이렇게 가지했습니다. 결국 부시 대통령께서 낙태 반대 허용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 뒤로 가달루프에서 초청이 들어왔어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와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그러면 그때 나주 성모님 메시지 출판 기념일까지 합쳐서 하겠다고 했어요. 주교님들이 52분, 성직자들이 1400분, 그리고 신자들은 몇십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교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했더니 주교님께서 못 가게요. 그래서 그 큰 자리를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간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이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왜 치유를 해주셨습니까?
말씀만 전하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치유를 보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람 품은 겨울이요 새싹이 돋으면 봄이 온 줄 알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그 모든 재난들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대재난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표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노아의 시대와 바벨탑의 시대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모든 것을 응답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아멘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저는 암이 온몸에 다 퍼지고 항문방까지 다 퍼져나와가지고 혈압은 40에 50에서 항문이 다쳤어도 병원을 인공 항문도 만들지 못했어요. 주사 한 대도 맞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이나 먹으십시오. 그랬는데 아멘으로 응답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아요.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저울질합니다. 근데 얼마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은 바로 살아있는 나의 말이니라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펼쳤더니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12년간 이런 하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과 신념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 말씀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을 응답했습니다. 아멘. 그 딸이 살아났고 저도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나주해서 초청받아서 가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체면과 인공이 많아요. 근데 외국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피츠버그 갔었을 때 대중형도 막 기도해야 되는 응응응 브레싱 저 해주라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치유받으시고 아멘. 교황님이 직접 하사하신 물건까지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 은혜 같은 믿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잠시 잠깐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필리핀에 초청 받아갔을 때 3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큰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니까 탁 저 여기가 맞았어요. 이야 맞았다. 그 사람 아멘으로 아멘 치유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제가 여기 걸어나가는데 그때 제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어요. 절대 만지지 말라고 옆에서 그랬어. 계속 설사병 났고 들락날락 하다가 이러자면 이제 치마자라도 만지면 낫겠는데 하고 맛을 잡았대요. 그 즉시 치유받았어요. 우리 알비노 총무님 종사매라고 만들어서 여기 왔는데 친구가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 딱 꽈고 그냥 장면으로 내가 말할 때마다 장면기도 안 믿어요. 뭐 향수를 뿌렸겠지 그러고 딴 사람 다 믿어도 근데 아멘 아멘 장난을 했는데 세상 그 자율신경통이 나서버렸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아멘 하는 것인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판단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서도 나설 수 없는 불치병인 그 골반 병이 그렇게 병은 나이다 못 나섰는데 싹 치유가 되니까 그때부터 완벽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여기 올라왔다 했잖아요. 근데 성혈을 조이셔서 성혈이 내리시고 젖주시고 향해주시고 도움 전체 저 천년까지 다 주셨습니다. 어제는 복합적인 사랑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뭔일 안 내주시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전선 몽땅 잡으십시오. 그래서 육적으로도 치료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갈바리아 예수님께 갔는데 막 향유가 어르신 것입니다. 성모님한테 성모님 이제 그만 오십시오. 세상 자녀들 그만 죄짓게 해주세요. 또 안타까워서 그런데 눈물을 금세 바닥까지 막 그러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피가 섞인 황금 향유 가슴에서 막 흘러내려서 밑에 땅바닥까지 흐른 거예요. 핏빛이에요. 핏빛.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정신부님께서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온몸을 다 짜내는데 더 비틀어서 짜니까 피까지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갈바라 예수님 앞에 보니까 완전히 핏빛으로 향유가 어리셨는데 끈적끈적한 피가 섞인 그런 진액을 막 내려주셨어요. 기적의 센터 성모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주목영을 바쳤습니다. 주목영 바치기 전까지 성모님이 안 오셨어요. 주목영을 바치고 영광송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성모님이 엄청 우신 거예요.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소 지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죽을 걸 불사하고 제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은총을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많은 은총을 내려주겠습니까? 기적센터에 내릴 때 성모님 뱀을 짓밟고 있는 발의 향량기가 그냥 엄청 강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뱀을 짓밟는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하기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아가야 입김을 불어넣어라. 아멘. 무덤이 다 열린 거예요. 아멘. 또 입김을 불어넣어라. 아멘. 하니까 뼈들이 붙어요. 아멘. 또 입김을 불어넣어라. 아멘. 살이 붙어나요. 아멘. 또 입김을 불어넣어라.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간암 간경화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눈은 아주 황달이 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입에다 입김을 확 불어넣었어요. 그때 배가 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입김을 확 불었더니 또 얼굴이 황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마늘을 엄청 힘들게 했는데 완전 얘기가 되어버렸어. 가지고 후하면 좋아갖고 완전 얘기해요. 엄마 나 한 번 더 하나 줘. 나 한 번 더 하나 줘. 얼굴이 안 아줄게. 또 올라가고 엄마 언제 와? 어떻게? 또 가서 알아주고 엄마 또 하나 줘. 또 하나 주고 엄마 또 뽀뽀해 줘. 그랬는데 형제들이 나중에 반대자들 이야기 듣고 빨리 오라고 막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도 이미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오늘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모든게 용서청하고 아주 집에 가가지고도 전부 용서청하고 마누라들도 용서청하고 완전 천국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언나이가 돼야 됩니다. 언나이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됩니다. 군림한 사람은 지옥에서도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에는 주림도 없고 싸우지도 않아요.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합니다. 서로 배겠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너무너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지옥은 아주 먹지도 못해요. 먹을 것을 줘요.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못 먹고 불 속으로 다 떨어져. 그 활활 타는 유황불 속으로. 판단하면 입에서 계속 혀가 타고 그 혀를 구더기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하나 버글버글 차가지고 뜯어먹고 이 세상에 구더기는 안 뜯어먹잖아요. 지옥의 구더기는 안 뜯어먹는 구더기도 있지만 뜯어먹는 구더기도 있어요. 활활 타는 유황불 속에서 뭐 음란죄진 사람은 여기도 태워야 되고 막 많이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아 이게 막 그 굉음 소리가 아주 그냥 막 여우 울음 소리도 갖고 아주 못 듣겠어요. 판단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입에서 그 구더기가 하나 차가지고 계속 뜯어먹고 있기 때문에 소리도 못 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연옥도 가져갑시다. 연옥의 하루는 이 세상에 1년보다도 더 길답니다. 지옥보라고는 틀립니다. 음란죄를 많이 했으면 거기를 태워야 돼요. 제가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체험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봐도 낮에 오면은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연옥도 안 가겠다는 것을 알게끔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뿐입니다. 그동안 뿐이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정말 100% 100% 100% 100%입니다. 우리 함께 5대 영성을 분양해서 천국 갑시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은 하늘 부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 새로워지도록 갑시다. 2007년 10월 19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오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하여 부름말리 마당고 내 어머니와 함께하고자 이곳까지 찾아온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수호자들과 자녀들아 아멘. 성령을 받아라.
주시고자 피눈물까지 흘려신 보석을 합주자인 내 어머니의 기념일을 기리게 하여 성심을 열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어주면서 청량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기적을 행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왔으니 나와 내 어머니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비록 지금은 오리로 분열된 교회 안에서 멀리와 밖에도 맞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불림받은 너희들만이라도 껴 기다면서 매일 매 순간 나와 내 어머니의 성심 안에 온전히 용해되어 비참의 세상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해다오. 아멘.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이제 세상 죄악이 너무 팽배하여 징벌의 때가 가까워온다. 그 때와 그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니 어서 서둘러라. 세상이 비록 하느님을 적범할지라도 작은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 하느님의 은혜는 풀릴 것이며 나주가 인준만 된다면 주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배리자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양떼들도 회개하게 될 것이니 주님께서는 사탄이 파괴한 곳을 다시 건설하실 것이며 상처 입힌 것들까지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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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낮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제왕들도, 예, 내자들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말씀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량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아멘. 그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황님께 성체를 모시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이랑 같이 성체를 모셔서 성합을 열었는데 성체가 완전히 교황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 옆에 이렇게 성자 뚜껑 있잖아요. 같이 사실 지금 성모님이 날아오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아주 여러 가지 기적적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검사했다 했잖아요. 신부님들이 이렇게 용기에다가 담아서 했는데 거기서 세상에 맥박이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정말 수없이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메시지가 중요한데 메시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증명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평의 옥무기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갑시다. 아멘.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낙타가 바늘 뒤로 끼어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영혼이 돼서 아멘. 천국 갑시다. 아멘. 천국 가려면 5대 영성을 구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묵상합시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온전히 묵상하십시오. 아멘. 통성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제아님이 화상태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호가 가득 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아니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교만은 더욱더 높이 치솟아 바벨탑을 훨씬 능가하고 있게 벌을 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처입고 분열된 교회 안에서 예수는 실체인 성체조차 오류와 이단에 물든 이론과 논리로서 무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단말마의 이 결혼 시각을 잘 바칠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생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단죄받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모님의 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괴한 사탄의 행포는 가공할 만한 무서움이므로 점점 커져 10시간 영혼들까지 예수님과 성모님을 배제하게끔 오리를 퍼뜨려 목자들까지도 이단으로 변질시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양떼들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위험한 이때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수많은 재난들, 즉 잦은 지진과 해일, 폭우와 태풍, 폭설과 산불, 기아와 질병, 전쟁과 살인,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간의 대립과 갈등, 가정의 해태와 좀비속 간의 살인 등을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일이라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을 버리지 못한 채 황된 거지 대응과 망상에 사로잡혀 탕회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불안전할지라도 어서 사랑과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생활 전체를 아름답게 봉헌하며 오대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지금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중요한 시기에 괴한 마귀는 온갖 기승을 부리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여 개개인에까지 접촉하여 영혼을 피폐케 하는 가연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린 양 전하게 함으로써 성직자와 불림받은 순박한 영혼들까지도 현혹시켜 분별치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생활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보잘것 없음 가운데 놓인 시면을 채우고 또 채워서 경선한 영혼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직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대 영성으로 무장해야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신양합시다. 예수 성신과 성모 성신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침잠하여 용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온 세상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 어떤 마귀도 굴복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용서하라 내 영혼아, 용서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용서하라, 화해하라 내 영혼아, 화해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화해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그럼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흘리신 오상의 성혈과 일곱 상제의 보혈로 또 사무엘께서 흘리신 눈물과 피눈물과 참재수로 향으로 피피당으로 이 모든 영혼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더러운 것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맡긴 것을 뚫어주시며 병든 영혼 육신을 치유하셔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 말을 함께 하소서. 병들고 지친 마음 위로받을 길 없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상처난 내 가슴을 성모님께 맡기오니 지친 내 영혼을 성모님이 안아줘요. 성모님 흘리신 그 눈물로 아버지 과거의 아픔 치유하소서.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로 순삭이 내려가는 것처럼 오늘도 계속 내려가서 아멘.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어 마지막 날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모 성심을 통하여 이 모든 자녀를 새롭게 부활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